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 지지할 수 있게 해달라. 열어달라. 허용해달라는 네. 건의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지지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안철수 후보가 전화했다는 게 무슨 내용을 얘기하는 건지 안 알려져 있잖아요. 거기 무슨 거래가 있었습니까? 나를 지지해준 뭐 자리를 약속을 했습니까? 아니, 전화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까? 그게 안 돼요? 그 사람들도 그냥 편하게 밝힌 거 아닙니까? 나 전화 받았다. 근데 그게 왜 문제냐 이거요. 편하게 네? 밝히지 문득 아니 근데 그게 보도 보면은 편하지 않게 밝히지 민주당 의원들 자체가 그러니까. 이거 좀 이상하다 아니, 해가지고 소문 논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럼 전화한 그 자체가 가지고 시비 걸 일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내용이 심각하게 무슨 구태여 관련된 게 있었다 그러면 당연히 문제 제기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요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선거운동 의원들 상대로 선거운동을 한 거죠. 잠깐만 좀 아니 뭐그 사람들이 아니라 선거운동 한 거 아니에요. 유권자도 확정이 안 되는데 무슨 선거운동 아니 이렇게 하죠? 정리를 해보면 아니, 그렇게 따지면 지금 변 대표님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후보 단일화가 누구로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67명의 그와 같은 성명서도 그렇고 그와 같은 전화도 그렇고 이것이 어떤 의미 있게 작용하지 않겠느냐, 누구로 단일화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것과 관련된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아닐까요? 관계가 전혀 없을까요? 그 지금 상황은 그냥 전화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전화한 이후에 이런 변화가 있었다. 네, 만약에 안 후보 측으로 단일화가 된다면 그때는 67명과 전화 받으신 분들의 행동이 과연 어떻게 될까라는 의문이 생기기 때문에 나온 문제인 것 같은데요? 아니죠. 이거는 저는 의외로 간명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당이, 민주당이 당이 그렇게 허용 못하겠다 그러면 이 건의는 수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러면 본인이 선택해서 나는 그래도 피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난 지지선언을 하겠다라고 하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당명에 따라서 난 안 하겠다 그러면 끝나는 저는 문제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토론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국민 심판하면 된다. 그 행동에 대한 요구에 대한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하려고 토론하는 거 아닙니까? 저도 평가 그냥 다 하면 된다. 하면 된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니까 당기 위반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건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다. 다르게 얘기하나요? 아니 이게 다르게 저 67명에서는 이 문제를 얘기하면 예. 당내 권력 문제와 맞물려 있죠. 변 대표가 얘기하신 거는 나는 부분적으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했지만 이 게임은 서로 물리치는 게임이 아니고 서로 껴안는 게임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쌍방이 서로 교차 지지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제가 제 평가는 그렇거든요. 그다음에 전화한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게임의 룰이 정해지기 전까지 어떤 오해, 말하자면 사전 선거 운동으로 오해 살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양쪽이다. 말하자면 출발 부정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그 전화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오해의 여지가 있다. 아니, 그런 점은 안 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에요. 예. 예. 67명의 전현직 의원이 일반 당원도 아니고 지금은 그 이 말하자면 친노 핵심에서 좀 물러나 있지만 이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그 민주당의 정치적 자산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우리가 경선 다 하고 국민 경선까지 참여해서 100만 명 막 동원해가지고 경선에서 뽑힌 후보에 대해서 당연히 그 당원이라면은 지지를 해야 되죠. 그거 하기 싫으면 탈당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그렇지 않고 우리가 다른 후보를 지지할 수 있게 해달라? 이거는 정당 민주주의에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첫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김 교수님 말씀은 꿈보다 해몽이 더 좋으신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이게 협력적 게임이다 그러시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협력적 게임에 모습일지는 모르지만 이거는 완전히 소위 말하는 제로섬 게임입니다. 안 후보냐 문 후보냐 둘 중에 하나가 이길 수밖에 없는 게임이에요. 하나는 이기고 하나는 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양쪽을 지지했던 어떤 사람들도 여기서 이기든 지든 간에 지금 다른 쪽, 즉 박근혜 쪽으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나중에 제로섬 게임을 하고 나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한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마치 결과를 보면은 이 내용 전체가 협력적 게임으로 보일 것 같지만 보이지만 그러나 실상의 내용은 그건 협력적 게임이 아니라 완전히 제로섬 게임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 제로섬 게임이 되면 아니 그럴 이건 망하는 거예요. 거머쥐어야 되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우리 그 저 이 김 교수님이 그야말로 바라시는 건데 아니 바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좋게 좋은 모습 양측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제로섬 게임이 되면 남는 게 없잖아요. 그 말하자면 파지티브 썸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둘 다 다 승리할 수 있고 여기에서 합침으로서 자, 뭔가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이 단일화 과정이고 자, 그러면은, 그렇게 해야만 야합의 시비로부터서 벗어나고 예. 당내 경선 우리 하잖아요. 모든 정당에서 당내 경선할 때 보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후보로 당선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양보하는 스피치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당이 하나가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정당 후보로 나가는 겁니다. 단일화라고 해서 다를 이유가 저는 없다고 봐요. 그것도 다
경쟁 제로섬 게임으로 한 거죠. 한 사람밖에 안.